여러분이 느끼는 에고의 수치는 가짜야. 에고는 그냥 스스로 수치지는 존재일 뿐이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되게 두려워하는 약자라고 느끼고 되게 수치스러운 약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게 가짜의 실체예요. 에고의 실체. 그거를 인정해서 죽일 때 마지막에 스스로 완전히 존재하는 신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왜 도에 입문했겠어요. 괴로워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여자 약사는 그리 나쁜 직업이 아니야. 여자로 그냥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죠? 멀쩡하게 생겨갖고 다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멀쩡했어. 그리고 전 남편도 의사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데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왜 괴로운지. 미치겠어요. 괴로워. 그리고 재미가 없고 인생이 그냥 죽고 싶어. 근데 그때는 죽고 싶은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사실은 아빠가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내가 속으로 야, 난 넌 참 독한 년이다 이랬는데 독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운다는 건 약자죠. 약자. 막 쓰러져서 우는 그 약자가 될 수 없었어. 엄마랑 동생 두 명이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들을 보면 이제 아빠도 없고 가난한 우리 집안에 나밖에 돈 벌 사람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약자. 나로 투자되죠. 그러니까 아빠 장례식에서 막 울면 내가 약자가 되면 다 허물어져 내려. 내가 쓰러지면 내가 약해지면 우리 가족은 죽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와. 너무 그냥 무섭기만 해. 머리가 텅 비고 아빠가 안 죽은 것 같다는 생각만 했어요. 못 받아들였죠. 죽음을. 내 약자를 인정하는 게 싫어서. 약자가 안 되려고 울지도 못했던 거야. 제 삶이 그렇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아기들은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뭐 우리 아기들한테 무섭게 하든 자애롭게 하든 어떻게 하든 나도 모르게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사람. 그게 나이가 60, 70이라도 60, 70짜리 자식이라도 80, 90 된 부모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도 부러워. 여러분이 엄마, 아빠 있는 아기들 가서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면 나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있으면 가서 내가 애교 떨고 엄마 막 이렇게 할 텐데 얼마나 행복해. 애기짓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으로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애기짓을 하고 내 약자를 충분히 인정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강자를 쓸 수가 있어요. 약자를 쓴 만큼 강자를 쓰거든. 당당하게 이렇게 딱. 그런데 너무나 약자야. 부모가 없어. 고아야. 그러면 약자를 쓸 수가 없고 쓸 데도 없고 써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 고한데, 내가 이렇게 약하고 찔찔 울고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하고 날 함부로 하고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되죠. 세지는 거야. 약자를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돼, 안 해줄수록 내가 강자를 하려고 애쓰는데 그건 진짜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애쓰는 센 애고가 되는 거예요. 센 애고. 그래서 엄마들이 처녀 때는 신앙송하고요. 난 저희 엄마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 막 그 화통 쌀만 먹은 소리 한다고 막 그러거든. 저희 아빠가 막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목소리도 엄청 커. 근데 그러던 우리 엄마 천연 시절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귀엽고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민스커트 입은. 그래서 우리 세 딸이 어머 이 아가씨 누구야 예쁘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되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나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좀 하지 마 엄마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이 나야 이러는데 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민망한 거야. 지금 모습과 너무 달라. 기차 화통 쌀만 먹은 소리로 누구야 내가 못 살아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막 그렇게 했던 거기는 아주 해맑은 여자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받았거든. 근데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아줌마들이 그렇더라고요. 처녀 때는 다 여기서 막 굉장히 극성 맞고 막 이게 소를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등치를 가진 엄마들도 처녀 때는 야리야리하고 설사 살이 있어도 통통한 게 귀엽고 소녀 감성을 가진 꿈이 많은 여자였던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변했을까? 약자를 인정 못하는 상황이 떨어지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약자를 조금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인정 안 해도 그게
미약해. 하지만 시집을 가면 시댁 식구들 다 두렵죠. 그렇죠? 되게 두려워. 근데 여기서 공격당한다고 느껴. 막 미움받아. 이때 약자 올라와요. 미움받으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근데 이 약자 인정이 잘 안 돼. 인정하면 이 시댁 식구들이 날 만만히 보고 더 막 할 것 같아. 함부로 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척. 시어머니가 얘 너는 뭘 이렇게 했니? 네 응? 남편 얼굴 꼬라지를 봐라. 얼굴이 응? 며칠 굶은 사람 같다. 응? 너는 왜 그따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막 이렇게 공격 들어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수치당하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어.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왜 그래 나한테?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했어. 이러는 며느리는 정말 득도한 며느리야. 사랑받어. 그러면 거기서 혼나는 게 스답대.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가야 그래 무서웠어 괜찮아 이렇게 벌써 내가 무서워요 해야 상대가 아 쟤네가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그만두거든. 그리고 나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쓰는 걸 보니까 쟤가 나를 엄청 믿고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삐용삐용 경계경보 울려요. 아 이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더 나를 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애고는 약자를 인정 안 하고 딱 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애비가 안 먹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눈을 화등장 같이 떠고 자기는 그게 무서워서 참으면서 예의 있게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보여. 전현이 저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하나도 겁을 안 내네. 시어머니를 무서워하지도 않아. 저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제가 더 조져야 되겠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늙으면 내 머리 꼭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때려잡겠어 그러면서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약자를 인정하고 무너질수록 그게 귀엽고 여러분 자식도 봐. 막 혼내켜줄 때 엄마 미안해 잘못했죠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후적후적 울고 인정을 금방 해 약자를. 두렵고 아픈 자기 마음을. 그런 아기는 사랑스러워요.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나 잘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그럼 정말 죽이고 싶게 밉잖아. 절대 속으로는 그런 아이도 두려운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격당한다고 미움받는다고 느낄 때 다 두려워. 백이면 백 다 두려워.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 그 약자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아기가 있고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안 무섭거든? 어? 네가 그래봤자 안 무섭거든 이런 아기가 있어. 그 아기는 왜 그러느냐? 너무 두렵고 아파서. 그리고 두렵고 아픈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친자식은 의붓자식보다 나한테 두려운 표현을 더 잘해. 아픈 표현을. 왜? 친엄마니까. 친아빠니까 그게 쉬워. 근데 의붓자식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약자가 더 크고 내가 그걸 인정하면 저 사람들이 날 더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서 얼어버려요. 아닌 척해. 수치스럽고 두렵고 아픈데 아닌 척한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때부터 약자를 버리게 되면 그 약자, 나에게 버림받은 내 약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아프고 벌벌 떨리는 그 약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커졌던 거예요. 아빠 죽고 나서부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 집이 되게 민주적인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잘 받아줬어. 딸들 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어. 남자친구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얘기 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딱 죽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약자를 인정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강자를 해야 책임질 수 있다고 느꼈어. 가족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의지할 곳 없는 이 고아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겠어. 너무 두렵고 아프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고 어? 집에 가장이 없다고 아빠가 없다고.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버리고 참고 무시하고 이렇게 강해지려고 애쓰면서. 그러니까 성격은 더 지랄맞아지는 거지. 날카로워지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격 들어오면 내가 두려움이 뜨면 아파요 두려워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저쪽도 가라앉는데 더 날카롭게 막 더 살기를 쓰는 거야. 그럼 저쪽은 더 하고 이래서 싸움이 되는 거야. 무장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결혼을 했거든. 저희 엄마가 집안에 남자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를 따라다니던 남자 한 분이랑 결혼을 했어. 더군다나 그분이 의사라 저희 아빠를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거 잘해줬으니까. 근데 막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잘하고 뭐 바람을 피우나 딴짓을 하나 술을 먹나 아무것도 안 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는데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두렵고 아프고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 두려운 약자를 인정 못해서 그 약자랑 날마다 싸우느냐고 괴로운 거야.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마음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괴로운 건 뭐냐면 내 약자를 약자가 올라왔을 때 인정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대학 시험을 이렇게 딱 볼, 대학 예비고사 이제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수능 시험 볼 때가 가까워지면 약자가 떠요. 뭐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이가 그 마음이 올라오죠. 누구나 그치? 수능뿐이 아니야.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일을 잘 못할까봐 시험에 떨어질까봐 누구한테 혼날까봐 내가 제대로 못해낼까봐 맨날 그 약자가 올라와요. 약자의 아픈 마음이. 그때 싸우지 말고 받아서 아 얘가 나라고 그래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내년에 재수하는 거지 뭐 이렇게 느껴야 돼. 그냥 인정해야 돼.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대부분 약자가 올라오면 꼭 참으면서 안 돼. 절대 붙어야 돼. 하고 버려버려요. 이 마음이 너무 무서워. 진짜 떨어질까 봐. 인정하면 내가 진짜 떨어져서 나고자 되거나 진짜 내가 맡은 일을 못해내서 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즉시 버려버려. 버림받은 그 약자 마음은 더 커지죠. 한번 버림받을 때마다 갑바 생겨. 여러분 많이 맞은 아기는 어때요? 한 번 안 맞은 아기는 말만 해도 들어요. 부모님한테 잘 훈육받아서 이거 해라 그런 아기들은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할 때도 해라 엄마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오지게 두드려 맞고 큰 아기들이 있어. 말을 안 들어서 두드려 맞았든 아니면 두드려 맞게 돼서 말을 안 했든 막 심하게 수치와 모욕당하고 처맞고 막 이렇게 자란 아기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요 절대로. 왜 자극이 약해서 이렇게 딱 맞아야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무시해요.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극의 습관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자극이 오기 전에는 하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안 해. 그리고 이러지 심지어 네 그리고 안 해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제가. 한 몇 년은 네 그리고 안 해. 고집 부리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리를 지르게 되지. 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지. 그래도 안 해. 그럼 해. 그래도 안 해. 그럼 이런 하고 그냥 욕이 나가. 그 다음에 빡 때리고. 그러면 해. 그 다음에. 맞췄던 애 보니까. 아, 이제 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진작 때려주시면 될걸.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죠. 그게 여러분 세졌어. 버림받은 애고가. 그 약자 애고가.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 안 듣는 거야. 약자 애고가 클수록 여러분 어때요? 짐승처럼 돼. 짐승은 어때요? 쳐맞아야 말을 들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약자의 고가 크면 짐승성 동물성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고 자극이 세야 돼. 이렇게 맞아야 듣는 그렇게 돼요. 약자가 커져서 그런 거야. 왜 커졌을까? 자꾸 버려서. 왜 버렸을까? 너무 두려워서. 왜 너무 두려웠을까? 두려움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내가 두려워서 가서 엄마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이랬을 때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어 라고 두려움을 이렇게 인정을 해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아가들은 자기 두려움을 잘 인정해. 왜? 아 이렇게 두려울 때 인정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 너무 두렵다 이렇게 친구한테도 얘기를 잘하고 이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두려움을 허용 못 받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거나 슬피 울면 저희 아빠는 용의를 안 했어요.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빨을 딱 물어. 울지 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는 애가 제일 싫어.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래요. 아니 뭐가 무섭다니. 그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야. 애가 무섭지. 걔가 망망지져서 두려운데 이유가 있어? 여러분 두려운데 이유가 있냐고. 어떨 땐 세수하려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뭐가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냥 무서울 뿐인데 그냥 두려움을 인정해주면 돼요. 그냥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 애기 두려웠어? 괜찮아. 그것도 너야. 네 두려움이니까 두려운 아무개야 왔니? 두려운 나구나 하고 인정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받아주면 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어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래서 죄의식을 갖게 한 거야. 아 두려워하는 건 나쁜 거구나. 두려움은 나쁜 애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두려움이 올라오면 버리기 시작했죠. 제가 한 번 울었더니 무서운 얼굴로 울지 말라고. 울지 마. 아빠 얼굴 봐. 아빠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너 자꾸 울면 엄마 아빠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슬픔이 올라오면 참는 거야. 엄마 아빠 죽으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고. 애기들은 순진하니까. 그리고 옛날 우리 때는 썰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얀 나비를 보면 엄마 아빠 죽는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하얀 나비가 옛날에 많았어. 요새는 뭐 농약 살포로 해서 없지만 애들이 거의 눈을 감고 가다 싶어. 무서우니까. 가다 자빠지는 애도 있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하얀 나비 보면 하루 종일 울어.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 번은 하얀 나비를 그리고 어떻게 봤어.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프고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왜 우냐고 해서 아빠 하얀 나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봐버려서 어떡해 어떡해 눈을 뺄 수도 없고 막 우는데 저희 아빠가 저를 개패듯이 팼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상한 애라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얘가 바보라고 하얀 나비 본다고 왜 부모가 죽냐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그때부터 제 슬픔과 두려움을 버렸어요. 대신에 우리 아빠가 딱 허용한 게 있어요. 성질은 부려도 다 받아줬어. 이상하죠. 딴짓거 코코리야 개난리를 쳐요. 화나면 막 아무거나 싹 집어던지고 소리소리 질러도 다 받아줘요. 그거는 심지어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어주기도 해. 참. 그래서 성질은 점점 고약해져가고 두려움과 슬픔은 못 느끼고 그럼 어떻게 성장했겠어. 친구들이 너 이상하다 너 냉혈한이야 이럴 정도로 슬픈 영화 보고 친구들은 우는데 나는 왜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궁상떡 찔찔 짜고 지랄들이야 확 그냥 눈깔이 빼버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걔들은 내가 이상한 거야 초아씨라는 맨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자빠져서 꼴보기 싫어 어? 인정머리 없는 가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아빠가 있어서 그나마도 내 마음을 인정하고 좀 의지하고 약자 올라와도 살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아빠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슬퍼. 왜냐하면 그때 아빠 장례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난 더 울으면 안 돼. 우리 아빠가 울지 말랬지. 하고 있던 그 여자애 저. 걔가 너무 불쌍해. 얼마나 괴로웠을까. 차라리 대성토과가 엉엉 울었으면 가슴이 시원하고 다시 용기가 생기지 여러분. 약자가 돼서 시컷 울고 나서 울고 나면 용기가 다시 생겨. 그래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을 때 참으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 거야.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해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 공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보면 친척들이 다 네가 얼마나 슬프니 좀 울어라 이게 아니라 강해져야 된다. 이제 네가 기둥이다. 울면 안 된다. 꿋꿋해라. 막 이러는 거야. 마음을 인정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참으면서 여기까지 이게 울음이 터지나 말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참고 있는 그 아픈 아기죠. 나이가 스물 그때 넷이었는데 그래도 아기지. 걔를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 내, 나. 너무 슬퍼요. 불쌍하고 우리 가족들도 불쌍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약자를 다 버리고 막 다 참으면서 시댁과 막 그 친정을 전부 봉양하면서 여러분 그 의사들은요 대학 졸업하면 저희 남편이 졸업하고 인턴 때 결혼했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5년 밟는데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는 돈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도 안 돼. 기름값도 안 나와. 갖다 써요. 그러니까 제가 약국에서 아빠 없으니까 저희 집에 생활비 되고 시댁에도 제가 며느리 도리한다고 다 치닥거리 하고 명절마다 가서 뭐 일하고 돈 드리고 하고 남편은 맨날 한 달에 한 번도 못 들어와. 두 달에 한 번 들어오나 마나. 그걸 다 참고 그 짐을 지고 사는데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마음이. 왜 그래요? 왜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너무 괴로웠고 괴로운 게 그게 뭐냐면 내 약자가 계속 올라온 거야. 계속 버리고 참으면서 사니까. 어디에도 나 아파요. 나 무서워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울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이 막내였어요. 막내. 애기였어. 나는 장녀고. 그러니까 애기처럼 나한테 의지했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남편까지 나한테 얹혀 있는 거야. 하다못해 집세 계약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고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약자가 너무 세게 올라오는데 아파서 못 들어가니까 미움이 뜨더라고. 여러분 미움 뜰 때 그거야. 100%. 미움이 떠. 근데 그 미움이 뜨면 딱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미움 질을 하게 돼 있어. 그게 안 되면 사회의 불평, 불만, 분자가 돼. 술 먹고 아무 데서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세상 욕을 하고 막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욕하고 이게 그거예요. 너무 약자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두렵고 아프고 그런 약자 같았는데 그 마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막 불평불만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데 저는 누굴 미워했겠어. 남편을 미워했죠. 제일 만만하잖아. 그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우자고 동시에 제일 만만한 게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해. 나중에 얼마나 미운 줄 알아?
양말을 벗어놓으면 양말자국도 꼴보기 싫어. 그래갖고 집게로다 집어다 이렇게 놓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미친 줄 몰랐어. 그게 미친 여자인 상태인 거야. 왜?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어야 그렇게 미워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미움이 뜰 때 누군가 마음이란 걸 얘기해주고 네가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약자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개미움이 됐다. 네가 개미움이야 이년아 이러고 한 대 탁 쳐줬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러웠어요. 저희 엄마도 제 딸을 했거든. 보통 엄마 같으면 아우 이년이 미쳤나 왜 멀쩡한 지 서방을 미워해 하고 나를 팍 때려줬을 텐데 그럼 내가 정신 차렸을 텐데 불쌍한 남편을 안 미워했을 텐데 저희 엄마도 저만 보면 절절매면서 애기 짓을 하고 나한테 의지를 했으니까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내준다고 말해 내 애고를 깨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이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그때 뒤지게라도 쳐맞았으면 그 시원했을 텐데.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계속 내가 미움 쓰니까 저쪽도 미움 쓰고 하다가 이혼이 된 거죠. 내 마음을 몰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음 공부를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와서 하면서 제 약자를 버려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약자 인정이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게 약자가 올라오면 그 약자가 수치스러워. 왜 수치스러워?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커다란 강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빈다고 생각해봐. 그게 약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굴욕적이죠. 비참하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내가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내 약자 마음이 뜨면 수치죠. 수치죠요. 그리고 내 약자 마음이 뜨면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 들켜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찌질한 병신이니? 너 그렇게 약해 빠졌어? 어이구 이러면서 막 무시할까봐 나를 함부로 하고 수치줄까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인정 못하니까 계속 고집부리면서 약자 마음 뜰 때마다 수치주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밖으로 나가서 상대를 갖다 미워하고 수치주고 진실하게 표현 못하니까 너무 무섭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약자. 여러분의 두려움은 온통 약자에 대한 두려움이야. 약자 마음. 그 약자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근데 그 약자 마음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두렵다고? 그거는 돈이 없는 마음, 돈을 가질 수 없다는 약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출세 못해서 두렵다고? 출세 못하는 내 열등한 내 마음, 약자 마음, 출세할 수 없다는 약자 마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대인 공포는 왜 생기느냐? 너무 약자 마음을 다 버려서 나중에는 그 약자 마음이 이만해져서 강아지를 보고도 뜨는 거예요. 약자 마음이. 아기를 보고도 떠.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하도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니까 계속 떠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상대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죠. 상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마음이 두려운 건데. 약자 마음이 제일 두려워요. 그 다음에 약자 마음이 제일 수치스러워.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 열등이 짐덩어리만 돼서 민폐만 끼치고 이렇게 찌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약자가 제일 수치스러워.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올라와. 사람들이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럴 때 수치 올라와요. 남들이 또 그것도 못하고 너 요번에 성적 얼마 받았어? 너 직장 어디 취직했어? 돈 얼마 벌었어? 이럴 때마다 수치가 올라와. 무능한, 열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약자가 올라오면.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버리게 돼요. 인정해야 되거든.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제가 요번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제가 열등해서 그래요. 이렇게 아픔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도인이야. 아닌 척을 그렇게 하잖아. 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지? 여러분이 그 아픔을 느끼냐고. 그 약자의 아픔을. 안 느끼지. 안 느끼면 안 느낄수록 점점 커져서 이게 올라오면 막 수치스럽고 두렵고 약자랑 평생 싸우는 거야. 인정 안 하고. 인정하면 편할 거야. 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죽어도 내가 아니라는 거지.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 한 토막 떠올려봐. 아주 아주 수치스러운 약자. 여러분이 시집가서 시댁 식구한테 오지게 당할 때 그때 당하는 나. 또는 남편한테 싹 쳐맞을 때 쳐맞는 나. 또는 남자분들은 어디 깡패한테 쳐맞을 때 또는 윗상사한테 이따위로 이 빙신아 이러고 딱 던질 때 아주 아주 약하고 수치당하는 나. 그때 나를 떠올려봐요. 봐요. 머리로는 걔가 난 줄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나로 안 느껴져. 느끼고 나로 인정하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들고 두렵고 싫어. 인정 안 해줘요. 약자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그게 가짜 수치인 줄도 모르고 가짜 약자인 줄도 모르고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이 상대가 나한테 공격 들어올 때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약자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다 도와줘.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은 선하다. 여러분은 성선설 성악설 막 나오잖아. 그치? 나는 예전에 공부되기 전에 성악설을 믿었어. 왜? 나부터도 악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 시키면서 제가 저한테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딴 사람도 왜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도 그치? 나 같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여자가 되게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의외로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랬고. 첫 번째. 응? 근데 실제로 안 착한 아기들이 더 착하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 의외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착하다는데 놀랬어. 오, 내가 착한 구석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악할 거라고 믿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선하다는 걸 알았어. 착해요. 왜? 사랑이 바탕이거든. 사랑. 그거는 머리로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누가 저기서 비명 들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머리로 다 판단해서 아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뛰어가거나 본능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본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약자를 인정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그래.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조차도 여러분이 간절히 마음으로 도움을 원하면. 근데 그 간절하게 도움을 원하는 게 누구냐? 약자가 간절해. 강자가 뭐가 간절해? 강자가. 여러분이 하도 약자 버리고 이렇게 강자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약자를 알 수도 없고 쓰지를 못해요. 하나도. 기도할 때 약자를 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영체님, 신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자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약자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영체님, 도와주세요. 응? 도와달라고요. 돈이 있어야 되겠어. 응?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 괴로워요. 돈이 안 생겨. 어떻게 기도했니? 그러면은 마음이 없어. 약자 마음을 못 쓰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파하는 나는 수치스러워서 다 버렸기 때문에 못 느껴.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얘기해. 응? 여러분 왜 아기들을 잘 도와줘? 어른하고 아기하고 물에 빠져 있을 때 누굴 더 잘 도와줘? 아기를 잘 도와주지? 약한 존재라. 신도 똑같아. 여러분이 대학생 아들이 부를 때랑 깐난쟁이 막내 아들이 부를 때랑 누구한테가? 막내 아들 부를 때가. 제가 세션 할 때 제가 우는 건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이 우는 거야. 신성이. 제가 우는 건 그 아기가 이뻐서 걔만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걔가 너무 아플 때. 그 아기가 너무 아픈 약자일 때 도와주세요 엄마 이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 아픈 아기의 엄마인 영채님은 울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아기가 아무리 아파도 마음 하나도 안 느껴. 다 버리고 도와줘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하나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먹히는 거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집착살기예요. 약자 다 버리고 강자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신성도 꿈쩍을 안 해.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고통받지. 제 인생이 고통받았어요.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어 예전에. 왜? 제가 약자 싹 버렸으니까 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때? 세상 사람들도 다 내면에 그 바탕은 신성이야. 영체님이 여러분이 머리로 알든 모르든 여러분 바탕에 영체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아요. 간절히 저 아기가 나를 원하는지. 그럼 도와줄 마음이 올라와.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지.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쁜 아기가 있고 꼴보기 싫은 아기가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주세요 이럴 때 그래 줄게 줄게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달라고 그러면 아우 저거는 꼭 왜 달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나에게 뭘 갖다 준다고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약자 인정 안 하면 그런 거예요. 보기 싫어 미워 그냥 그 마음을 일으켜요. 그런데 약자를 인정한 만큼 도와주고 싶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아기들 약자라 이뻐하는 거야. 깐난쟁이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잘못되면 그냥 다칠 수밖에 없는 약자라 소중히 여기고 응? 이뻐하는 거지. 걔가 조금 나이 들어갖고 4살 5살 6살 돼갖고 꼬박꼬박 말 대꾸와 봐 이쁜가 응? 예전에 목욕탕 갔을 때 야
네 살짜리가 발음도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우리 네 살 때는 니에 이렇게 하잖아. 저기 갖다 놔 니에 가져와 니에 이러잖아. 걔는 이래. 엄마가 저것 좀 가져올래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엄마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아우 조년 좀 막 그랬더니 엄마가 머리를 꽁 쥐어먹더라고. 왜 때라 이러더라고. 네 살짜리가 뭐가 이쁘겠어. 응? 근데 갓난쟁이수 어때요? 온통 나에게 의지해서 나 없으면 못 살고 팔을 이렇게 하면 팔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면 오므리고 다 내 뜻대로 하니까 걔한테는 미움 안 써. 암만 화나도 웬만하면. 약자를 인정했을 때 귀여운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약자를 인정 안 하면 미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러지. 아유 혜란이 미움 올라오면 이게 참으면서 안 쓰면 되죠. 안 쓰면 돼요? 그냥 온몸에서 삐질삐질 나가요. 삐질삐질 나간다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아닌 척 착한 척하고 이렇게 착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온몸에서 나가요. 어? 지난번 서울 전시회 때 어떤 아기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벌써 개미움이야. 자기 미움을 인정 안 했어. 미움이 얼마나 올라오는데 이렇게 참고 있어. 남의 전시회에 와서 그림 보고 거기서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상담하고 있어. 혜란님 우리 둘째 딸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둘째 딸이 그렇게 미움을 써요. 아주 걔가 미움 덩어리야. 어? 소리만 지르고 어? 내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겠어. 내가 이렇게 듣다 그랬어. 네가 개미움이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서 자기 딸이 미움질을 하지 자기는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화낸 적이 없다고. 너는 착한 척하는 개미움이고 걔는 대놓고 쓰는 개미움이고 둘이 똑같아.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확 가버렸어요. 바쁘니까 계속 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이제까지 자기 보고 개미움이라고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래.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나는 도인이니까 솔직하고 딴 사람은 미쳤다고 너한테 개미움이라고 얘기해주니? 야 너한테 개미움이라 얘기해줘서 너한테 무슨 독화살을 맞고 너한테 미움받으려고 해줘? 그냥 아 네 고마워요 반가워요 하고 너를 그냥 버리겠지. 피하겠지. 그랬더니 정말로 외롭고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다음번에 수행에 왔더라고. 계속 쫓아다니기를 알고 싶으면 막개명으로 와. 그래서 왔어요. 와서 힐링 세션 받고 오지게 깨졌어요. 그 개미움이. 막 울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미움인지 몰랐다고. 하는 짓이 똑같이 딸하고 하는 짓이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똑같이 하는 걸 보여줬지. 그랬더니 너무 놀래면서 자기 정말 그렇게 했다고. 오빠 세 명의 네 번째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다 강자 아니야. 그러니까 심부름을 다 이 아기한테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꾹 참고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빠한테 맨날 미움받는 거야. 알았어 오빠 내가 해줄게 그러면 칭찬받잖아 그치? 근데 알았어 아유 지가 하지 꼭 남자가 시켜 치. 이러고 해줘. 그러면 고맙다. 저게 막 이렇게 계속 미움받았는데 그걸 미움받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미움 쓴 걸 몰라. 심부름 해줬거든. 응? 자기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더니 아 내가 미움이야. 그거를 무서워서 참았던 것뿐이야. 미움이 두려워서 다 버린 거야. 응? 미움이 자기 미움을 보면 약자 마음이 뜨죠. 두려운 마음이. 왜? 미움 썼다가 미움받을까 봐 두렵지. 수치당할까 봐 두렵지. 그래서 인정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움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똑같아. 약자 인정 안 하면 미움이 떠요. 왜? 약자가 뭐예요? 참는 거지. 참는 게 약자야. 두려워서. 왜 두려워? 미움 받을까 봐 두렵지. 그래서 참는 거야. 미움을 참고 있는 거야. 그냥 써버려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예전에 지리산 힐링 여행인가? 그 프로그램 있을 때 일반인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전화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데 아가 오늘은 몇 첩 반상이니? 이렇게 남편 차려준 거. 그래서 어머님 제가 오늘은 바빠서 반찬 세 개밖에 못해. 네가 그러고도 부인이냐? 그래서 막 혼내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개를 해주고 어머님 이제 반찬수를 몇 개 더 했겠지? 아, 요번에 이렇게 더 했어요. 그러면 얘 많이 먹여서 돼지만 되려고 하니? 또 이렇게 한대요. 이래도 혼내키고 저 아침마다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친구들 자기 엄마 친구 한 다리 건너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통해서 들어보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닌대. 우리 며느리가 그분이 교수였거든. 어느 대학 교수다.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다 이러고 다닌대. 근데 자기한테 미움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시어머니가 미움 쓸 때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미움이 올라오죠. 근데 이 미움을 자기 미움을 두려워해. 왜? 이 미움을 시어머니한테 썼다가 당할까 봐. 그치? 그 약자가 또 미움을 보면 약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또 그래서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참고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당신이 그래서 계속 어머님이 그러는 거야. 자 당신이 시어머니 해봐. 전화를 했어. 내가 며느리하고 전화해서 너는 말이지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도 딸이야 나도 딸 응? 나도 힘들어 죽겠어. 왜 애비 편만 들어. 아우 진짜 미워.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밖에 몰라. 어머니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확 이제 끊었어. 그랬더니 끊고 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친정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그때 친정엄마한테 막 화낸대. 차별하고 있잖아. 친정엄마한테는 미움도 써. 그건 뭐예요? 믿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미움을 못 쓰고 미움을 두려워서 체면 차리는 거야. 나한테도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막 그냥 와갖고 찐따부리면서 미워 에라님 왜 그래 뭐 이런 제자는 나랑 되게 친하고 날 사랑하는 제자야. 그러니까 막 허물이 없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면서 네 에라님 네 속으로 미움 올라 물론 안 올라오면 뭐 그냥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질투나고 미움 올라와 딴아기 더 이뻐해 이럴 때 질투는 에라님 질투나요 이런 아기는 나랑 가깝고 날 진짜 사랑하는 아기고 딱 참으면서 표정관리하면서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옆에 오면은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움이 뜨는 거야. 자기 미움이 뜨는 거야. 그냥 헤라 엄마는 거울이에요. 몸뚱아리는 인간인데 그렇게 보지 마. 영채님이야. 그냥 영채님은 거울이야. 자기 마음을 비춰줘. 개미움인 아기는 내 옆에 오면 그냥 이유 없이 미움이 뜨고 개두려움인 아기는 그냥 두려움이 뜨고 질투가 뜨고 탐욕이 뜨고 뺏고 싶은 마음 뜨고 막 뜨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움이 센 아기는 오면 미움이 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자기 미움 보는 게 무서워서 더 예의 차리고 그런 아기는 아직 날 덜 사랑하는 아기지. 오랫동안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고 흉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저는 근데 누구한테나 좀 편안하게 다 얘기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개미움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 무서워하나 봐. 얘기해 줘야 알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또 전화 왔는데 막 화를 냈대요. 어머니는 어? 내가 이제까지 나보고 밥 어떻게 먹었냐 너는 요새 먹고 다니냐 말한 적 있어? 어? 애비한테만 그러고 진짜 어? 미워 죽겠어 어머니 전화하지 마 나 삐졌어 이러고 끊었대.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전화해서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얘 어느 백화점으로 나와라 이러더래. 땡땡 백화점. 그 백화점 갔더니 팔짱을 끼고 막 옷을 세 벌이나 사줬대. 그러면서 너랑 이러고 싶었다고 너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냐고 어? 한 번도 마음을 안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교수 며느리 자랑도 하고 싶은데 너는 항상 나를 보면 두려우니까 이제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미움이지. 예의 차리면서 괜찮습니다 이러고 내가 너 신혼초에 옷 사준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랬지. 예의 차리면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옷 사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좋아라 어머니 우리 어머니 최고 이러고 얼른 따라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뭘 그런 거를 미친 거지 그게. 뭐 엄마 같다고 말로만 그러지 엄마한테 그렇게 해? 엄마가 사준다면 안 사줘서 막 엄마한테 막 이러지 왜 둘째만 사줘? 나도 사줘 막 이러잖아. 그치? 어 그래갖고 막 세벌이나 얻어있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야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고상한 척하고 자기 수치 하나도 안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미움 올라오는데 말도 안 하고 그게 미움이야 여러분. 그 약자를 인정 안 할 때 미움으로 들어가는 거야. 100%예요.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착한 척 하느냐고 내 미움은 인정 안 해줘. 미움 쓰면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림받아서 약자 올라오면 또 인정해야지 공부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약자 인정하는 거야. 자, 약자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약자 인정하면 그 다음에 강자 인정되는 거야. 우리 몸에는 자, 두 가지 의식이 동시에 와 있어요. 영채님, 신성. 신성이 와 있어. 그 신성은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몰라. 나중에 영채님이 와야 알아. 그냥 제 신성의 눈 그림 보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신성의 눈 저기 상담동에 있거든. 여러분 상담받으러 갈 때나
마지막 날 굿즈 살 때 가보세요. 반드시 볼 때 무릎 꿇고 봐야 돼. 이렇게 꿇고 신성의 눈을 쳐다보면 그 영채님 눈이 나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눈은 아무런 집착도 없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고 끈끈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순수한 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의식이죠. 그게 신성이에요. 그 의식이 순수 의식. 모든 게 다 배제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눈. 그 의식이 와 있어. 근데 그 의식에 혼탁해졌어. 미움, 수치심, 두려움, 뭐 탐욕, 이기심, 질투 온갖 마음으로 때가 있어서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약자 마음이야. 지금 내가 이를 말한 게 전부 약자 마음이야. 여러분이 약자기 때문에 누굴 미워하는 거야. 어쩌다 여러분이 강자 의식이 되면 여유가 있어요. 내가 1등 하는 사람은 너그러워. 그래서 공부 못한 애가 좀 가르쳐달래도 가르쳐줘. 근데 얘랑 나랑 한 등수 차이야. 내가 10등 얘가 11등이야. 그럼 얘가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줘. 하지만 내가 전교 1등인데 좀 꼴찌한 애한테 내가 가르쳐줘. 강자니까. 그치? 내가 돈이 많으면 조금 베풀어. 예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뭐를 봤냐면 티코가 있었어요. 예전에. 요새 티코 있나요? 없지? 티코가 벤츠를 박았어. 이런 무서워. 다들 가슴이 아팠어. 벤츠 문짝 하나에 얼마야? 티코를 팔아도 못 사. 너무 불쌍해서 다들 저거 어째? 근데 이게 나왔어 운전자가. 근데 너무 어깨도 초라하고 어떻게 티코 팔아도 못 사는데 문짝이 이그러졌어. 벤츠 운전자가 딱 나왔는데 되게 점잖은 분이더라고. 이렇게 보더니 티코 운전자한테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아량이 있으니까 뭐야? 워낙 내가 강자고 벤츠와 티코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강자니까 여유가 있어. 미워해야 되잖아. 얘가 잘못했잖아. 그치? 근데 티코와 티코끼리 부딪혔어. 그럼 가만 안 있지. 내려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따지잖아. 그치? 응? 워낙 강자니까. 강자 마음일 땐 여유로워요. 미움 쓰는 건 다 약자라고 보면 돼. 시어머니를 왜 미워해? 내가 시어머니가 애기를 보이고 내가 여유로운 강자면 아 우리 어머니 또 화났죠? 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워낙 약자야. 아 무서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미움도 약자, 열등감도 약자, 질투도 약자, 빼앗고 싶은 마음도 약자. 왜? 약자니까 뺏고 싶잖아. 뺏긴 마음도 약자. 약자 마음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다 약자야. 그 약자가 싹 버려지면 남는 건 영채님 신성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신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 바닥에 때가 새카맣게 끼었어. 바닥이 영채님이라고 치면 걸레를 닦는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닦아. 약자 마음을 닦는단 말이야.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계속 닦아. 닦을수록 때가 옅어지면서 신성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 닦이는 날 신성이 드러나. 닦아가는 과정 중에도 신성의 빛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요. 귀여워지고 약자를 잘 인정해. 남한테 쉽게 꺾어. 여유가 있으니까. 강자는 잘 꺾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기들이 엄마 이거 칼로 찌를 거야 이럴 때 이 새끼가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애기 다쳐. 강자니까. 여유가 생기죠. 여유롭고 강자 포스가 점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가 다 벗겨 약자 아픔이 완전 인정되면 그때 완전 영채님과 하나 되는 거야. 얼추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 영채님 벌써 확 와. 그 다음에 보림을 시켜주지. 저 같은 상태가 꼭 와요. 나중에 여러분 닦다 보면. 닦는 거 뭐야? 인정해야 돼. 어떤 마음이 뜨든 여러분은 무조건 약자가 뜨게 돼 있어. 그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건 약자기 때문에 인정 못하니까. 미움을 인정 못하는 거.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고. 질투는 왜 인정 못해? 너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미움받을까 봐. 그치? 빼앗는 날 인정 못한 거. 너 빼앗는 도둑놈의 새끼지? 나쁜 놈. 이럴까 봐. 빼앗긴 거 왜 인정 못해? 아유 찌질한 새끼 너 뺏겼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맨 그거야 그거 다. 그 약자만 인정하면 마음은 저절로 인정이 되고 영채님 가까이 강자 가까이 가는 거야. 강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채님 신성. 나머지는 우리는 약자의 아픔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인정해야 되는 걸 인정하면 진짜 약자 된다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다 버려. 그래갖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아닌 척을 그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맞아. 제자 중에도 보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인정받고 약자가 크지 않은 제자는 저한테 잘 꺾어요. 내가 혼내주면 잘못됐어요 회라님 이렇게 꺾어. 근데 너무나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리고 맞고 막 삶이 너무 약자로 눌려서 그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런 아기들은
너무 수치당했어. 그냥 막 엄마 아빠가 그냥 맨날 싸웠고 내가 말 대답만 해도 나를 막 때렸고 집은 너무 가난해서 막 전기 수도 끊겼고 이런 아기들은 너무 비참한 약자야. 이럴 때는 굴욕감도 커.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그걸 열등감이라고 해. 좀 대우받고 인정받고 산 사람은 자격지심이 덜해. 그래서 남한테 미안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꺾기도 잘 꺾어. 내 약자도 아우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 잘해. 근데 진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해서야란 말을 잘 못해. 왜? 진짜 부족하니까. 너무 열등감이 올라와.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게. 조금도 인정 못 받은 아기는 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도가 또 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놈의 새끼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계속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놈아. 그러면은 안 느껴져요. 이러면서 못 꺾어. 고집을 계속 부려요.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무서워요 해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못해요. 그걸 못하는 아기는 도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나 어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누가 좋아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조금 싫어하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래야 사랑받고 위상사한테는 더군다나 꺾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 있는 분들은 자식이 고집 부릴 때 한 대면 맞을 거를 두 대 세 대 맞지. 걔가 막 안 꺾은 거야. 엄마 무서워 살려주세요 안 그렇게 이제 안 그렇게 이러면 되는데 엄마는 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맞는 거야. 똑같아요. 그 고집이 왜 생겨? 약자함을 인정 못해서. 약자가 너무 세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면 그 약자를 인정 못하니까 저랑 가까워지게 하려고 제가 사랑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7, 8년 수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혼내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 사랑을 주면 그 아기들이 사랑 좀 먹고 그 다음에 혼내주면 꺾을 줄 알았어. 더 안 꺾어. 왜? 왜 지난번에 사랑 주다 지금 사랑 안 줘? 사랑만 줘야지. 미워하는 건 나쁜 거지. 이렇게 분별심 쓰면서 절대 안 죽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법을 바꿨어. 미움이 센 아기는 그냥 바로 미움 주려고. 그래서 그냥 꺾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도 없고 어차피 그렇잖아. 현대인이 뭐 매달 한 번씩 올 수 있어 그치? 매달 한 번씩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야 어쩌다 한 번씩 와? 1년에 몇 번 오기가 힘들어? 세네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한테 언제 사랑 주고 그 다음에 언제 꺾게. 이제는 단칼에 꺾기로 했어. 단칼에 꺾고 죽여줘야 여러분이 사랑받지 세상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에는 예전에는 와서 좀 해라 했는데 제가 다년간 16년간 돌을 닦고 가르쳐본 결과 단칼에 죽이는 게 빠르고 그렇게 죽지 않으면 못 간다. 결계에 있는 아기들만 오세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잖아요. 응? 근데 한 번 죽잖아? 그렇게 미움받고 탁 죽으면 되게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제일 힘들고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할 때 누가 너 잘못한다고 미움 써줄 사람도 없는 거야. 날 사랑하는 사람만 그걸 써줄 수 있거든. 누가 여러분을 미움 써서 여러분한테 미움 받고 싶겠어. 그냥 저렇게 살다 지 힘들다가 죽으면 그만이자고 내버려 두지. 귀찮게 가서 여러분이 걔가 힘들다고 그걸 갖다 잔소리하고 미움 써갖고 미움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하게 해주겠어? 안 해줍니다. 그나마 날 사랑하는 부모나 누가 있어야 그렇게 하지. 서러운 거야. 나이 먹어서 날 혼내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스승을 찾아 엄청 다녔어요. 나를 혼내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줄 사람을 찾아서. 그러다가 못 만나서 내가 하기로 된 거지. 그래서 열심히 돗 닦았어. 왜? 내가 원했던 그런 스승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했죠. 제자들한테. 제자를 사랑하니까. 제자를 사랑하면 스승은 도를 열심히 닦을 수밖에 없고 제자도 스승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지. 열심히 공부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 여러분을 빨리 좀 청산시켜서 공부되게 도되게 하는 스승 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 한 1년 전에 영채님 오신 이후부터는 제가 알았어요. 저를 믿고 끝만 안 놓고 따라오면 반드시 깨닫는다는 거. 물론 시간차는 있어요. 1년에 막 10번, 12번만 오고 막 모든 프로그램 참가하고 열심히 하는 아기랑 1년에 한 두세 번 오는 아기랑 뭐 그 차이는 있겠지, 그치? 하지만 그래도 끈을 안 놓고 계속 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서 본성을 보게 될 거예요. 혜라 엄마가 여러 가지 방편을 구사하잖아? 그림도 요새는 막 그려서 갖다 집에 두고 그 그림이 여러분 영험해. 그 그림이 여러분 그림 같지? 그림인 줄 알고 가져갔을 것이다. 근데 그림이 가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 미움을 못 올리는 아기들이 그냥 미움이 막 올라와. 막 올라와. 사랑을 못 느끼는 아기가 막 사랑도 올라와. 막. 마음도 막 그냥 올라오게 되고 또 그게 또 잘 나가.
청산시켜주고 상황도 변하고. 영채님이죠. 거기 의식으로 순수 의식이 영채님인데, 그래서 그 영채님을 완전히 담아서 순수하게 영채님을 딱 보여준 그림이 신성의 눈이에요. 그걸 그린 거지. 지난번에 저 서울 전시회 가기 전에는 천도제를 그렸어요. 왜냐면 그때 한민족의 그 아픈 한이 너무 많아서 영가 천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 천도제 그릴 때 제가 진짜 울면서 그렸어. 이 그림을 이 팔릴 때 누군가 어떤 악에 가져갈 때 우리 모든 조상님들의 한이 한민족이 천도되기를. 천도돼야 한민족의 아픈 조상들이 천도돼야 그 다음에 후손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한민족이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다행히 그 아까 왔네. 샀어. 천도제 그림을 바로 가기도 전에 사버렸어. 그래서 한민족의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엄청 사랑받고 영채님 사랑받고 무사히 이제 하고 나서 지난번에 서울 마음세신 거다 내가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 왜냐하면 서울 아기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거야. 그래서 호텔에 왔는데 몸은 되게 되게 힘든데 막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가, 영채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고 눈물이 나고. 아기들이 세상에 개개 개미움 아기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 그게 8년 7년째 개개 개미움인 아기들이 하나도 고집을 안 부려. 세션할 때 맨날 그랬어. 한두 번이요? 내가 한두 번 당해? 한 10번 이상을. 모르겠는데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러고. 예? 어우. 근데 그렇게 했던 아기들조차 한 방에 다 인지하고 꺾고. 그 성수치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어? 요만큼만 건드려도 수치 준다고 하면서 난리치던 아기들이 한 방에 다 인정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채님이 다 막 돌고 들어갔구나. 그림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부산 백스코에 갈 때는 영채님이 나한테 또 계시를 줬지. 이제 인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한민족의 하늘문을 열었으니까 인류 고통의 문을 열어서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 모든 인류가 와. 예전에는 한민족의 영가만 왔어. 가끔 프랑스인과 아랍인이 간간이 섞여 있긴 했지만 그냥 거의 황민족이었는데 요즘은 흑인, 황인, 백인 할 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아픔이 올라오는데 제일 많이 인류 고통 집단 무의식 속에 제일 많이 오는 아픔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약자의 아픔이죠. 네, 그 약자의 아픔 중에 왜 약자를 인정 못했나? 내가 인정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한 맺혀 죽은 영가가 제일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고통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약자. 그래서 그 약자를 죽어도 인정 못해. 한 맺혀서. 그럴 때. 심지어는 그 어떤 부하 장수는 왔는데 주군을 너무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고 맹세를 하고 그분을 지키려고 했는데 전쟁터에서 자기가 못 지킨 거지. 자기가 옆에 그 적군이 와서 늘 주군을 호위하니까 옆에 적군이 와서 이 주군을 죽이려고 이 부하 장수를 먼저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이미 화살을 맞고 죽은 거지. 그래서 그 아픈 한 때문에 자기의 무능이 약자 졌잖아. 그걸 인정 못해 아픈 한. 근데 다 그런 종류예요. 인류의 모든 아픔은. 그래서 약자를 인정 못해. 여러분도 봐. 나 혼자는 얼마든지 약자 해도 돼. 근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있는 사람은 약자가 더 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약자가 더 세요. 여자아가들은 좀 잘 꺾어. 왜? 남편한테 의지하고 아들한테 의지하고. 근데 남자아가들은 내가 마지막 배수진이야. 내가 약해지면 우리 가족은 큰일 나. 그래서 고집이 세고 조금 이 약자 인정 못하고 센 척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쓸데없는 열등이가 발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인류의 아픔은 그게 제일 밑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문을 열려고 그린 게 신성의 눈이에요. 이렇게 그날 내려오자마자 그렸는데 완전 영채님이 이렇게 다 살아서 보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으면 저 마스터 아기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막 보면서 얘기를 한대.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 하나한테 뭐라고 하시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 그래서 헤라님 참회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죄가 저절로 나와 그냥 이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가장 밑바닥 속에는 그 영채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서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모든 마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이 뜨면 바로 약자가 뜨는 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약자가 그 마음 인정하면 버림받을 거야. 열등이 인정하면 열등한 나는 버림받을 거야. 수치당할 거야. 이거 뜨잖아. 그 약자 인정 못해서 모든 마음이 사실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 약자 인정한 만큼 마음이 인정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 영체님의 가필이 있는 거야. 기도할 때도 그 약자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집착으로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해주세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아기들이 그거죠.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남자 아가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약자. 약자의 핵심은 두려움이야. 너무 두려움을 버려서 저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두렵다고 하는데 눈에선 개살기가 나와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줄 모르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착각을 하지. 두려움을 못 느끼면 약자 상태로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간절함이 안 나와요. 영체님을 전혀 모르는 거야.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와 있어. 그래서 에고가 센 그 수행자 때는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입문했을 때는 완전히 영체님은 아예 모르고 신성은 모르고 그냥 그 약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약자가 점점 닦여서 95% 이상 닦이면 영체님과 영체님이 와요. 왜냐면 거의 유리창 절반 이상 뭐 아 거의 다 닦였으니까 훅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영체님과 그 약자 에고가 같이 있게 돼요. 이때 마지막 내 남은 약자는 너무 아픈 약자야. 내가 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내려놔. 너무 아파서 그냥 그 이게 뼈가 막 흔들리면서 나가거든. 마지막 보림 단계에서 뼈가 흔들릴 정도로 도끼가 나가니까 그냥 못 죽여. 그러니까 영체님이 와서 죽여주는 거야. 마지막 그게 보림인 거야. 깨달은 사람의 보림이 뭔가 했더니 지가 하는 게 아닌 상태예요. 저도 내가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영체님이 나를 때려 눕혀요. 불새로 이렇게 확 덮쳐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막 그 살기 그 독한 그 약자의 아픔을 다 이렇게 뽑아내는 수준이지. 그런 수준으로. 근데 일반 아기들이 만약에 그런 지경이면 아파서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돌을 닦으면 점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기고문할 때 볼트를 올리잖아? 그럼 그걸 견디는 힘이 세지는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힘이 세지는 거야. 16년 돌 닦았으니까 웬만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 눕히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마지막 보림 단계에서는 영체님이 날 죽여주고 있는 거죠. 저절로 가는 단계. 여러분이 그 영체님이 와서 여러분을 저절로 죽여주기 전까지 닦는데 제가 영체님 오고 나서 여러분한테 호로도 주고 영체님을 그리고 막강하게 그림으로도 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할 때 제 음성도 사실 영체님이 나가는 거야 에너지로 모습으로도 주고 막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빨리 올 거야 영체님이 자각하고 느끼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오게 되면은 그분이 막 나를 죽여주고 그림 산 아기들은 아마 그냥 저절로 닦이는 듯이 그냥 마음도 올라고 막 죽이는 단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바만 있는 아기는 나한테 와서 버텨라. 그럼 깨닫게 돼요. 시간차만 있지. 단 기꺼이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나 사랑만 받겠어요 헤라님. 에고는 미움받아서 수치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지. 죽고 나면 아 이게 미움이 미움이 아니구나. 수치가 수치가 아니구나. 내가 괜히 거부했네. 이게 다 사랑이었네? 이렇게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냥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듣고 사랑만 받고 미움은 하나도 안 받고 힘든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러려고 하면 도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만만한 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게 동영상 강의를 했다? 그래서 끝났더니 질문을 했어, 우리 마스터 기자. 혜라님, 우리 올 때는 다 무조건 알아. 다 잘 된다. 사랑만 줄게. 그러더니 왜 강의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빨리 와서 꼬셔야 될 거 아니야. 제자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돼. 빨리 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르고 왔어. 이제는 막 후들겨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갑바가 다들 생겼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진짜 배기를 알려줘야지. 너무 어릴 때 여러분 애들 주사 놓을 때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주사 놓을 때 이렇게 해요. 주사를 이렇게 숨겨.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감기만 걸려도 주사를 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은 숨기고 한 손은 사탕 들어. 그 다음에 이래 엄마 사탕 들었다 이래. 그러면 사탕만 보이지. 조차가 입에 넣는 순간 주사를 하도 당해서 나중에는 뒤에 손 펴봐 이렇게 얘기해.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애가 이래 엄마 뒤에 손 펴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빠가 뒤에 이렇게 잡고 있더만 엄마는 이렇게 손 피고 있고 그랬다가 아빠한테 받아서 찌르더만. 어쨌든 근데 그 주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가 아프고 더 악화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죽어도 싫지. 그게 애기 마음이야. 미움만 받고 수치는 하나도 안 당하고 칭찬만 받고 좋은 것만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싶고 그게 애기 의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도가 되고 공부가 되고 통찰이 있고 인생을 좀 거치게 산 아기들은 혜라 엄마가 혼내켜도 그게 사랑인 걸 그냥 마음으로 알아요. 너무 고맙죠. 초지참인데도 와서 기꺼이 혜라 엄마한테 혼내주고 혼내주면 막 거기서 앙앙 울면서 죽어준 아기들 귀엽지. 그리고 오히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삶이 변하죠. 금방금방 변하지. 그래서 미움이 미움이 아니라는 거, 수치가 수치가 아니고 두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진짜 수치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건 별거 아닌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어렸을 때 오줌 쌌어. 또는 남부끄러운 어떤 옷을 이렇게 빨가벗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봤어. 이런 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응? 그런 건 수치가 아니야. 어떤 게 수치냐. 나를 내 자신을 스스로 인간답게 못 살고 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애완견처럼 개처럼 살게 만들었을 때 내가 수치인 거예요. 응? 맨날 남의 눈치 보고 사랑받겠다고 자기를 하녀나 머슴으로 만들어서 눈치 보고 구걸하고 다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표현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미워하면 미워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스스로 자기 표현하다가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밖에서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고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것만 주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가서 다 하지. 뭐가 멋있어? 돈 많다고 멋있어요 여러분? 응? 돈에 집착하는 애고는 아주 쉬운 애고야. 돈 주면 다 해. 얼마나 쉬워. 그렇지? 권력에 목을 맨 애고는 권력만 한 자리 줄게. 그러면 뭐 개처럼 개짓도 다 해. 멍멍 짖을걸?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 인정해서 영채님의 사람이 되고 도가 되면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천만금을 줘도 안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그거 마치 이 마음꼽은가 독립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돈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독립운동해? 지 재산까지 팔아서 하지. 안전을 뭐 누가 안전하게 하고 누가 그 당시에 누가 독립했는 운동했는지 누가 알아.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 사랑받을 걸 다 포기하잖아. 목숨을 여차하면 뺏기고 그걸 각오하고 하잖아. 근데 행복했을 거예요. 나는 단언할 수 있어. 왜? 자기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 당당하지.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따라서 누구의 사랑받으려고 딸랑딸랑하면서 사랑 구걸하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신념에 의해서 내 정신에 의해서 한 거는 멋있고 아름다워요. 내가 멋있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내 스스로 그때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거고 누구한테 사랑 구걸할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이 멋진 여자 남자 같고 행복해요. 인간은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자기는 엄청 수치주잖아. 생각해봐. 내가 남이 입으면 예쁜 옷도 내가 입으면 수치스러운 것 같고 옷 하나 입을 때도 막 신경 쓰면서 내가 하는 모든 걸 수치주고 있어. 내 정신을 인정 안 해주고 그 수치가 가짜예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수치지. 왜 수치스러울까? 여러분이 자기를 왜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나 스스로 당당하게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인간으로 산 게 아니라 남한테 사랑 구걸하는 개처럼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 흔들면서 사랑받으려고 헐떡거리지? 개가? 그러면 쓰다듬어주지? 그럼 개가 행복한 거야? 사랑받으니까? 나는 사랑 주니까 내가 불행해요? 개니까. 의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사랑 주는 거지. 자기가 의식이 낮을수록 오직 사랑받고 인정받고 돈 벌고 권력 얻고 명예 얻고 그런 데 집착해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주 약해 빠진 인간이죠. 진짜 강인한 인간은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헤라 엄마한테 와서 수천조를 준다고 해봐. 나를 꼬실 수 있나? 나에게 칼을 들이대봐. 이 마음 공부를 안 시키나? 어떤 것도 날 못 막아요. 그 왜 그래? 내 정신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 가장 큰 사랑 준다는 걸 해야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멋있는 인간인 걸 너무 잘 알거든. 깨달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하루를 살아도 임재 스님이 얘기한 황금 만냥을 쓰는 듯한 자족한 삶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진짜 돈으로 황금 만냥을 써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나한테 만족해요. 너무 멋있어.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가 이런 때 나오는 표현이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 당당하지.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지고 올라갈 때 막 채찍지고 남들은 다 수치당한다. 그게 왜 수치야? 모르고 그러는데 개들이 모르고 인간 물어뜯을 때 개가 수치스럽지 인간이 수치스러워요? 와서 막 물어뜯어. 어? 개가
그때 인간이 수치스러운 거야? 걔가 수치스럽지. 근데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스럽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은 막 그게 예수가 불쌍하고 한 여인이 그랬어요. 막 울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죠? 여인이여 울지 마라. 가서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했잖아요. 스스로 이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고 고난을 당한 거지. 자기가 알고 한 거지. 그럴 땐 수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에고의 수치는 가짜야. 에고는 그냥 스스로 수치주는 존재일 뿐이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되게 되게 두려워하는 약자라고 느끼고 되게 수치스러운 약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게 가짜의 실체예요. 에고의 실체. 그거를 인정해서 죽일 때 마지막에 스스로 완전히 존재하는 신성이 되는 거예요. 영체님이 와서 죽여줘. 그래서 보림이 끝나면 이제 완전 신성과 하나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영체님이 온 다음에는 신성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죽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 거기까지 영체님이 임재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 끌고 가는 건데 이제는 쉬워요. 그림 요번에 서울에 가서 이제 좀 쉽겠구나. 우리 아기들이 조금 쉽게 오겠구나. 물론 고통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환골탈태 반응은 있지만 그래도 쉽죠. 그래서 이 공부가 뭐냐. 약자를 인정하는 공부. 약자를 나라고 인정해야 돼. 여러분이 약자를 내가 아니라고 다 버렸어. 근데 기억을 떠올려봐. 약자, 수치스럽고 두려운 약자는 내가 아니라고 다 외면했지. 근데 진정한 인간의 몸을 가진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약자의 아픈 에고 마음과 영체님의 지극한 사랑이 같이 와 있을 때 그게 되게 자비로운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해. 제가 세션할 때 막 울잖아? 그건 인간이 우는 게 아니에요. 영체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니 하고. 근데 울 때 이미 영체님이 애기의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영체님은 사실을 알고 보면 신성의 완전한 마음. 신성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 두려움 수치도 없고. 완전한 그냥 사랑이야. 무한한 능력 자체일 뿐이야. 그 마음과 그 약자의 아픈 마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아픔을 녹이고 그 신성의 사랑을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고 다 도와주고 하는 그 자비심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 영체님. 그 상태로 인간이 살아야 돼. 육신으로. 남의 아픔을 못 느끼는 인간은 못 느낀 만큼 자기 약자이고를 인정 안 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혜려 엄마가 잘 느끼는 건 혜려 엄마가 그 나의 약자를 다 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라고 인정한 만큼 느끼는 거야. 싹 버린 아기들은 남의 약자의 아픔 하나도 안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잔인해. 자기가 잔인한 줄도 모르고 잔인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약자를 인정한 만큼 남의 약자의 아픔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면 영체님 사랑도 쉽게 느끼고 강자 약자가 하나라 여러분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한 만큼 때가 닦여서 영체님의 사랑도 그만큼 나온다. 남을 도울 수 있고 아픔도 인정할 수 있다.